20년 만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여자 농구 선수들이 그 열정을 이제 소속팀에서 이어갑니다.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KB스타즈와 KDB생명의 경기입니다. 정태균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자 농구 올 시즌 정말 재밌고 수준 높고 치열한 네.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그 세계선수권대회를 참가를 해서 예. 경험을 많이 쌓았고 예. 이번 시즌에는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그런 경기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막전 KB 그리고 KDB 네.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의 주역이 다 소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KB 국민회의에서는 그 변진화 선수가 있고요. 예. KDB 생명에서는 이경원 선수와 신정재 선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는 KB가 KDB보다는 좀 전력이 앞섰는데 네. 올해는 아마 팽팽한 대결, 첫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겠지만 예. KB 국민은행에서는 이번 서동철 감독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예. 훈련을 많이 착실히 쌓았고요. 예. KDB 생명은 지난 시즌 체력적인 문제로 해서 전력에 조금 차질이 있었죠. 예. 이번 시즌을 준비해서 체력을 한 70% 예. 또 전술을 30%를 운영을 해서 이번 시즌을 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서동철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장신 선수를 영입하면서 올 시즌 좀 변화를 꾀할 것 같고요. 네. 네. 지난해 3위를 차지했었고 안세만 감독 지난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후반으로 가면서 선수들이 많이 체력에 소진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 그 성적을 냈지만 이번 시즌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변현아 선수 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후에 이제 시상식에서 눈물을 보였던 변현아 선수가 네. 오늘 역시 스타팅으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현아 선수가 그동안 그 아시안게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청주 팬들의 열기가 지난해에도 대단했고 오늘 네. 개막전 청주 체육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과연 오늘 개막전 청주 KB스타즈가 승리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KDB 생명이 지난해 네. KB에게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네, 지난 시즌에는 5승 2패로 국민은행이 앞서고 있거든요. 예. 올 시즌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막전이 양쪽 팀이 굉장히 뭐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네. 자, KDB 선수들이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KDB는 이경은, 한채진, 이현화, 신경자 그리고 테일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홈팀 청주 KB스타 선수들이 소개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홍하란 선수예요. 네. 젊은 그 기대주죠. 네.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를 했고 많이 네. 기량이 발전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면서 큰 경험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이 이번 시즌에서도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강하정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포드 그리고 정민아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현아 선수 오늘 외국인 선수는 스트릭댄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빅키 바우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체키나 스트릭댄 선수가 개막전 첫 출전을 하게 되죠. 네. 스트릭댄 선수는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활약을 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개막전에서 신한은행의 스트릭댄 선수가 소속된 팀에서 네.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서 30득점. 개막전에 굉장히 그 좋은 득점력을 발휘를 했었거든요. 네. 자, KB스타즈의 서동철 감독. 역시 서동철 감독도 지금 두 번째 시즌이에요. 네. 예. 지난 시즌에도 잘 그 조류를 했고요. 예. 이번 시즌을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여자 프로농구는 1998년에 창설이 돼서 겨울리그, 여름리그로 나뉘어서 네, 경기를 그렇죠. 갔다가 2007년 시즌부터 이제 단일 시즌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위 세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죠. 네, 그렇죠. 2위와 3위가 3전 2선승제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해서 예. 경기를 하고요. 예. 챔프전은 이제 정규 1위하고 올라와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새로운 또 감독들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시즌인데 신한은행의 네. 정인규 감독 네. 그리고 하나외환의 박종청 감독. 박종청 감독이 오랜만에 지금 여자 농구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 새로운 얼굴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에서는 제시카 브릴랜드 선수, 예. 카리마 크리스마스 선수, 시가도 좋은 선수거든요. 예. 하나웨어는 엘리샤 토마스, 오디세이 심스. 아주 1년차 루키 선수들인데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적 선수들, 정선화 선수가 하나 외환으로 갔고, 박하나가 하나 외환에서 삼성으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 네. 아, 규정 변화. 그러니까 대타 자유투 방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 쿼터에 부상으로 네. 자유투를 던지지 못해서 다른 선수가 기용이 됐을 때 빠진 선수는 그렇죠. 다시 그 쿼터에 들어올 수 없다는 네. 규정입니다. 우리은행의 양지 선수가 네. 자유투율이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선호 선수가 넣던 그 지난 시즌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바로 최장신 선수 KDB의 네. 린제이 테일러 선수입니다. 네, 신장이 2m3이죠. 네. 지금 그 중국의 운난성에서 뛰는 선수였었는데요. 네. 2010년서부터 2014 시즌을 중국에서 뛰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공식 개막전입니다.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공식 개막전 이제 시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구는 WKBL 명예총재 전총재고 지금은 이제 명예총재고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구를 하겠습니다. 여자 농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경환 명예총재께서 그렇죠. 하셨어요. 네. 네. 인천 아시안대회를 준비하면서 예. 굉장히 선수들의 그 동료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 금메달 땄을 때 아주 그 기뻐하셨던. 네. 네. 또 대표 선수들이 포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개막전 시작되겠습니다. 청주 KB 스타즈와 KDB 생명의 개막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 지금 공을 잡은 팀이 KB 그리고 노란색 경기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KB입니다. 자 볼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먼저 KDB 이경은 포인트가드 이경은 자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첫 득점이 양팀 팀에서 제일 중요한 득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변현아. 자, 스트링맨 외곽으로 줬고 정민환이 던져봅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정민환 선수의 3점 슛률은 44%. 굉장히 좋은 3점 슛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민환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KDB의 공격. 신정자. 아, 테일러 선수가 골 밑에 서 있는데 네. 아, 확실히 크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정민환 선수의 신장은 1m81. 네, 자, 골 밑에서 언더슛 득점입니다. 첫 득점을 신정현 선수가 해결을 하는데요. 예.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첫 득점. 신정자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KB는 홍아란, 강하정, 정민환, 변현아, 스리글렌. 그리고 KDB는 이경은, 한채진, 이현화, 신정자, 테일러. 자, 골 밑에서 먼저 신정자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변현아. 자, 변현아가 멈춰서서 두 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짧았어요. 네. 이 양팀 이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발 출장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석점 던져 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채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이 철저하게 예. 펼쳐져야 되고요. 네. 신장면에서는 그 KDB 생명이 좀 더 앞서거든요. 네. 청주 KB가 신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빅키 바을을 데려왔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신장면에서는 아무래도 KDB에게 열세입니다. 네. 초반에 지금 슛이 터지지 않고 있고 볼 다툼 KDB. 테일러가 잡았습니다. 공비에서 김수현 선수가 무릎 부상 중이라 지금 그 경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높이에서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예. 이것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박스업이죠. 리바운드 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채진 KDB 공격. 한채진 테일러에게 테일러의 두 점 슛 깨끗합니다. 네, 테일러 미들 슛이 테일러 선수가 아주 정확한 선수죠. 예. 네. 지난 시즌 운난섬에서 18.7 득점을 올렸던 선수입니다. 네, 중국 리그에서 뛰었었습니다. 자, 스트링맨이 올라갑니다.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에 지금 슛이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라인을 밟았습니다. 홍아란의 라인 크로스. 공격관 KDB로 넘어갑니다. 개막전의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경기거든요. 네. 봄 경기. KB 국민은행에서 조금 긴장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KDB의 공격. 이경은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서 툭 쳐서 홍아란 선수. 네, 열심히 아웃시켰습니다. 아, 홍아란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네. 점점 발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득점력이 7.3득점. 득점도 좋고요. 예. 배팅 좋고요. 네. 모든 면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신정작. 신정작. 골 밑에 테일러에게 테일러의 슛 걸렸습니다. 자, 아웃이 되면서 네. 공격권 KB 스타즈로 넘어갑니다. 서동철 감독이 지난해 이제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네. 농구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 시즌도 역시 그 센터 없는 네. 그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뭐 경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빅키 바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신장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1m93에 신장하고 있어요. 스트릭랜 좋습니다. 역시 그 스트릭 선수의 득점력. 이 선수가 KB 국민은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KDB 정면에서 테일러에게 자 테일러 돌면서 왼손 슛 아 짧았습니다. 조금 더 테일러 선수는 홈미스로 로퍼스 쪽으로 많이 그 접근을 해야지만 득점을 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스트릭랜 선수인데 역시 내 외곽이 다 강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스매치를 만들어서 네. 선수의 수비를 만들어내면서 득점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특징력을 갖고 있죠. 네. 자, 외곽으로 쏟고 정밀 안에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을 신정자가 따냈습니다. 자, KDB에. 네, KDB가 작년에, 지난해 이제 5위에 그쳤습니다만은 네. 이 주전 선수 면면을 보면은 네. 되게 좋죠. 네, 가장 강한 팀이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 정도로 그렇죠. 선수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네. 포인트 가드를 보면 이경훈 선수, 네. 그 양쪽 포라고 할 수 있는 한채진과 이현아의 네. 그 센터의 신정자, 리바운드가 좋은 신정자. 또 이번에 그 테일러 선수까지 네. 신장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포지션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KDB. 자, 볼을 뺏겼습니다. KDB의 공격. 홍아란, 홍아란의 두 점 깨끗합니다. 홍아란 두 점 성공시키면서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동점입니다. 4-4 양쪽 팀은 계속 초반이기 때문에 맨투맨 수비로 하는데요. 일단 테일러 선수한테 볼이 들어왔을 때 더블 팀 수비가 들어갈 수 있는 예. KB 국민은행의 수비 구성이겠죠. 자, 한채진 들어갈 때 네, 홍아란의 반칙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 테일러를 이용한 포스프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1대1 상황에서 쉽게 그 포스트 쪽으로 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홍아란이 두 점슛 성공시키면서 일단 동점이 됐습니다. 자, 골 밑에서 테일러. 테일러의 두 점슛 성공입니다. 그렇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2m 3cm 테일러. 아, 이 테일러 선수가 2006년도에 우리 국내 리그에서 뛰긴 뛰었었어요. 네, 잠깐 대주 선수를 신세계 팀에서 좀 뛰었었죠. 예. 그 당시 16.8득점. 많은 경기는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홍아란. 홍아란의 돌파. 네, 자, 테일러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강화정 선수의 드라이빙이 아주 좋았어요. 일단 테일러 선수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네, 완전히 팔을 건드렸죠. 아, 슛 동작에서 마치고 자 여기서 이제 테일러 선수의 높이의 위력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링 쪽으로 바짝 붙여서 패스가 됐을 때는 쉬운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강하정 선수의 프리드로. 강하정 선수는 자유투율이 87%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죠.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동점입니다. 자, 타고 들면서 한채진의 네, 돌파 좋았습니다. 한채진 선수 지난 시즌도 11.6점을 올려줬고요. 일단 한채진 선수가 드라이빙도 좋지만 3점슛이 아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수비하기가 좀 버겁죠. 네, 변현아 외곽에 강하정 홍아란 이번엔 정민환입니다.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변현아 변현아 여의치 않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줬고 시간이 없습니다. 홍아란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 이거 슛이 들어갑니다. 38.9% 지난 시즌의 3점슛이거든요. 예. 홍아란 선수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KB가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9-8 한 점을 주저 있는 중간에 슛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아죠. 이현화 선수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아 이현화 선수도 석점이 외곽 슛이 참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34.1% 아주 좋은 그런 3점 슛을 갖고 있는 슈터죠. 자 열렸습니다. 정민환 짧았습니다. 아, 이겼다, 이경은 KDB의 공격. 아, KDB가 이 속공이 좀 많이 없는 팀인데요. 그렇죠. 아, 뭐 테일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앞에서 달려줄 수 있는 선수는 이제 한채진 이현아입니다. 네, 자, 골 밑으로 신정자 원드리블 그대로 던져봅니다. 짧았습니다. 네, 지금은 중심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자, 여기서 멀리 돌이었는데 KB 국민은행에서도 이제 3점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강하정과 정미란 이런 선수, 여기는 이제 스키라 시기겐 선수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요. 예. 외곽이 아주 강하거든요. 네. 자, KDB가 일단 1쿼터에 수비가 탄탄하네요. 네. 자,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란! 아, 그러나 림도 맞지 않았고, 돌면서 또 림도 맞지 않습니다. 자, 24초 공격 제한에 걸렸습니다. 네. 지금 정미란 선수가 야투에서 좀 많이 던지고 있지만 말이죠. 이것이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안 되죠. 네. 자, KB의 김범희 선수, 이적 선수죠. 김범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 외환에서 보상 선수로 김범희 선수가 KB 국민의힘으로 이적해 와있죠. 그렇습니다. 아, 김범희 선수도 예전에 국가대표까지도 했었던 좋은 선수예요. 네, 무릎 부상으로 조금 침체가 좀 돼 있었어요. 네, 아, 슛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잡아냈고 테일러가 골 밑에서 슛하는 순간 반칙입니다. 아무튼 테일러 선수는 이 골 밑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적이네요. 위력적이죠. 네. 자, 외국인 선수 스트릭랜 빠지고 이제 니키 바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니키 바흐 선수는 2012년 수상년 시즌에요. 예. KDB 생명에서 세 경기를 대천수로 뛰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무릎 부상 때문에 KDB에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테일러, 린제이 테일러 가장 키가 큰 외국인 선수. 예. 자유투율은 80.9%.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간 리키 바흐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 KB의 공격. 아, 좋은 패스 바흐! 넘어가겠습니다. 아, 김보미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조금 그 스피드를 좀 냈어요. 네. 이런 것이 몸의 중심을 잃어서 득점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자, 골 밑에서 슛 성공입니다. 네. 이경훈 선수가 네. 이제 KB, WKB에서 9년 차거든요. 네. 노련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구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아란 들어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1쿼터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네, 잘 들어왔죠. 아, 홍아란 선수가 많이 과감해졌네요. 네. 네. 아, 떨어지면 들어가고요. 네. 뭐 떨어지면 이제 던지고 붙으면 이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이제 노련님만 갖춰준다면 홍아란 선수가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겠어요. 네. 프리드로 1구 성공. 에, 청주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홍아란 선수. 네. 4년 차인데요. 자유투율은 홍아란 선수가 82.7%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2구 또 성공하면서 한 점 차입니다. 네. 심성용 선수가 들어왔죠. 일단 KB 국민의힘에서
타이트 맨투맨 풀코트에서 또 붙이는 수비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이 1쿼터 아주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그렇죠. 청주 김채진의 속점. 네. 아,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바흐의 리바운드. 자, 긴 패스. 네, 빠졌어요. 자, 뚫렸고 정밀한. 홍아란의 뱅크샷 성공입니다. 오늘 홍아란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네요. 홍공에서의 득점. 이런 것이 KB 국민은행의 장점인데요. 네. 자, 역전입니다. KB가 한 점을 앞서 있고 뒤져있는 KDB 공격. 한채진. 자, 외곽으로 줬고 이현화의 석점.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 일단 방어을 던져봤습니다. 네. 아, 바흐가 리바운드 능력이 있는데요. 심성령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가 툼. KDB가 따냈습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잘 땄죠. 아, 심성령 선수가 이경은 선수를 밀착막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실력이 향상된 선수가 또 심성령 선수예요. 네. 자, 정면에, 자, 골 밑에 테일러에게. 테일러, 미키 바흐가 막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돌면서 두 점 찍었습니다. 자, 그러나 리바운드 슛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잘 잡아냈죠. KDB가 골을 따냈습니다. 데이비 국민의 키퍼는 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경은. 이경은이 직접 던지는데요. 네, 이것은 안 되죠.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뒷 동작에서 반칙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 두 개가 주어져요. 그렇습니다. 아, 이경은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신장이 그 심성 선수가 작거든요. 예. 자, 심성령 선수의 반칙. 에, 변현아 선수는 일단 스타팅 출장을 했습니다만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경 선수의 젤스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83.3%. 이경은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을 했었고요. 네. 그동안 그 이경은 선수가 많이 그 국가대표에 차출이 됐는데요. 예. 부상으로 해서 많은 그 활약은 못했지만 네. 이번 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메달을 따는데 팩을 하나 또 구웠죠. 네. 자, 1쿼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바흐. 자, 바흐가 골 밑에서 슛.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아, 김범일 슛까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이경은의 슛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종료됐습니다. 아, 1쿼터 아주 팽팽한 경기. 네, 14대 13. 한 점을 KDB가 KB에 앞선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네, 1쿼터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1쿼터 기싸움에서 양쪽 팀이 네. 굉장히 활발한 그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서 개막전을 준비하는 각오를 양팀 감독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좀 작고 빠른 농구로 팬들한테 공격적인 농구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좀 계속 유지하면서 성적도 좀 우승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아시안게임 우승을 해가지고 참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변현아 선수는 좀 아시안게임 갔다 온 이후로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을 치르면서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크게 잔치를 지금 벌여놓은 상황이고 이 잔치에서 꼭 승자가 되고 싶고요. 특히 저희 청주 KB 응원해 주신 분들 또 여기 시민들 꼭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올 시즌에 저희가 그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이 원래 이제 노장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체력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돼야 이제 좋은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뭐 개막전이 저희가 어웨이 경기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오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 상태는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좀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전에 이제 연습을 좀 잠깐 했는데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팀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부상 선수가 있는 건 어떨 수가 없다. 네. 아, 이제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풀어나겠다는 얘기를 했고, 자 KB는 역시 높이의 열세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네. 김수현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지면서 예. 네, 포스트 쪽에서의 그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성장세 홍아란과 부상 회복이 변수인 이경은의 대결도 볼만할 거고, 그리고 변현아 선수가 이제 FA로 잔류를 하면서 네. 아, 계속해서 득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죠. 16년 차의 그 변현아 선수 예. 올 시즌은 욕심이 이번 시즌 우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 테일러 선수의 모습인데 일단 아, 높이가 있는 것은 보여줬고 네. 대신에 이제 골 밑에서의 그 1대1 플레이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하운즈 선수가 국내 선수는 대응할 수 있는 예. 아, 그런 높이인데요. 예. 자, 변현아 선수가 들어와 있고 자 KDB의 네,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 하지스 선수입니다. 네, 네 디브라 피터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 선수가 부상으로 해서 개막전 때 나오지 못했어요. 대체 선수로 로니카 하지스 선수. 예. 플로리다 주립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텔사 소속이거든요. 예. 역시 W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뛰었던 선수입니다. 운영 홍아람 오른쪽 코너에 김범희의 소점 들어갑니다. 김범희. 김범희 선수를 놔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네. 첫 득점을 3점 슛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김범희 선수 쪽으로의 그 수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오른쪽 코너 KDB의 공격입니다. 한채진 10점자 골 밑에 이경은 아 여기 찼어요. 이경은의 2점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이경은 선수가 해결을 했는데 뒤춤뒤춤하게 되면 안 되죠. 네. 자 이제는 외국인 선수가 KB는 네. 바흐 그리고 KDB는 하지스 선수가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역방으로 지금 매첩보다는 드롭존을 섰네요. 예. 골 밑에 바흐 네, 잡아줬습니다. 바흐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변현아 선수가 지금 바흐 선수를 잘 봤어요. 네. 자, 지금 나왔죠? 이 바흐를 지금 김소담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네. 김소담 선수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던 김소담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정자 오른쪽 김소담. 자, 신정자의 중거리 슛 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바흐가 따냈습니다. 네, 일단 바흐 선수에 대한 걱정이 KB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높이를 활용한 아, 지금도 자주 왔죠? 자, 골 밑에서 저... 다시 득점입니다. 바흐의 연속 득점. 네, 이것도 그 심성경 선수의 패스가 네. 아주 그 득점하기 좋은 그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심성경 선수도 매해 발전을 하고 있는 선수. 네. 아, 지금 봐서는 김소담 선수가 바흐를 막는 이상 계속해서 바흐를 이용한 공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골밑 득점. KDB 생명의 주장인 한치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네.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청주 KB 쪽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네요. 네. KB스타 쪽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흐름이 괜찮은 상황에서 서동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포스트는 네가 맞다. 그래서 연하가 나네, 아기는? 그래, 네가 나한테 왔었다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지스가 그대로 나오면은 네가 그냥 맞고. 아니야, 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15번, 비피가. 만약에 쟤네가 존을 그대로 쓰면은 존 투. 자, 3-2 존. 비피 히어. 비피 히어. 자, 성형아. 주고 미들레인지 잡아야 돼. 자 이거는 아정이가 올라 연하가 하이프스 올라가고 자 성현아 여기 주든지 여기 주든지 빅키는 빅앤롤 여기서 맞든지 여기서 맞든지 자 스위치 한 번은 자 심장이 작으니까 아까처럼 볼을 달라고 해요. 언더마스키에서 볼을 적절 달라고 좀 자신있게 넣어줘. 네, 공수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서동철 감독이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KDB 생명이 지역방 그 드롭존을 서 있거든요. 예. 이 드롭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이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바우 선수를 이용한 그런 득점을 지금
성공을 했어요. 네. 자, 김범희 선수의 석점 주시 있었고, 자, 이번에는 KDB 한채진 선수의 돌파의 연습 성공입니다. 이 한채진 선수가 지금 두 시즌 연속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채진 선수가 그래도 KDB 생명에서는 예. 11.6득점, 평균득점을 신경전 선수와 같이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자,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아, 들어가지 않았고 KDB의 공격입니다. 한채진 이경은 스크린을 받아서 이경은이 뚝뚝 치면서 외곽에 신정자가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네, 다시 신정자 잡아서 블락입니다. 마흐의 블락. 네, 지금 마흐의 네. 아, 타점 높은 그 블락이 나왔네요. 짧았죠. 멀리 마흐 성공입니다. 네. 일단 마흐의 시즌 출발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좋고요. 심성용 선수가 나 적지적소의 그 패스를 예. 잘 넣어주고 있어요. 네. 예. 자, 이경은. 신정자. 자,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하지스. 네, 하지스 선수도, 교체 선수로 들어왔지만요. 외곽슛의 능력인 선수거든요. 예. WNBA에서 9년 차. 구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팽팽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21. 마흐. 자, 아직 미스매치 상황입니다. 안측으로 끊었습니다. 한채진 선수가 막기로는 좀 버거웠죠. 네. 네, 심장 차이도 있고요. 마흐가 193cm예요. 네. 아, 심성령의 패스. 쉽게 만들어주는 득점이죠. 예. 계속해서 지금 마흐를 이용한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데이 피켄돌 플레이를 하이포스에서 시작을 시도를 했죠. 에버리 팀이 됐습니다. 슛! 딱 짧았습니다. 이랬을 때 뛰어들어가는 오펜스맨이 없는 것이 예. 지금 KB 국민은행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스. 자, 골 밑에 좋은 패스. 김소담의 네. 마무리. 다시 역전입니다. 하지스 선수가 커팅 들어오는 김서담 선수를 잘 받고 이것이 또 마무리를 또 잘 해주는 김서담 네. 선수예요. 변현아 뒤쪽에 심성령 골 밑에 마흐 잡을 때 김서담이 파울로 끊습니다. 네. 지금 심성령 선수가 바우 선수를 아주 잘 봐주고 있네요. 네. 아 마흐의 블락슛 바우 선수는 193cm, 네. 신정자가 185거든요. 네. 아무튼 KB가 높이에서 지난해 고전을 많이 했는데 마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슛 들어가지 않았고 하지스 KDB 공격. 자 외곽에 이경은 다시 받는 하지스. 신정자와 하지스의 외곽으로 좋고 열렸습니다.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네. 김소담. 과감하네요. 김소담 선수도 네. 역시 세계선수권 대회 다녀온 후에 많이 그렇죠. 발전했죠. 이런 국제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이것이 예. 선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가 되겠죠. 자, 심성령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자 빠른 스피드로 하지스 현란한 드리블로 넘어왔습니다. 자, 외곽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변현아가 따냈습니다. 변현아 자 골밑 좋은 패스 지금은 잘 들어갔어요. 네. 바우 선수의 움직임이 스피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그 컨트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 이경은 자, 여자 농구 개막전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KB와 자 하지스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리드를 잡을 수 있는 KB의 기패 변현아 네 4대 3 아웃 넘버 상황에서의 그 파울 잘 끊었는데요.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이경 선수의 반칙. 네. KDB가 지금 팀 파울이 3개. 청주 KB가 지금 팀 파울이 하나도 없어요. 예. 청주 KB에서는 좀 더 수비의 보완을 강조할 거고요. 예.
자, 이번에는 KDB 생명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안세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감독, 저 부키나 부키나 부키나가 없어. 투맥에 맞아라, 그치? 어? 투맥한테 이거를 바짝 따라가서 바짝 따라가야 돼, 화이트로. 어? 여기서 밀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빠지잖아. 그리고 야, 빠질 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좀 나서 나오더라고. 자,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아까 빠지 뭐 봐봐. 자 이거 했잖아. 자, 이거 치고 얘가 가서 백스크린 걸어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입고 나가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하지스 선수에게 이제 주문을 내렸는데 이 선수에게 네. 주문을 내렸습니다. 개인 기량은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슈팅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떨어진 전진 선수거든요. 네. 일단 안세현 감독은 국민은행 공격에서 예. 킥놀플레이, 투맨게임에서 수비의 그 좀 더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결국 하지스 선수에게 스크린을 많이 이용한 그런 공격 방법을 하라는 것이 아마 KDB 생명의 지금 정신타임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지스도 신장은 크지 않습니다만 몸도 빠르고 네. 슈팅력 그리고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WNBA에서 9년차 예. 구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베스트 멤버는 아니면 백업 멤버에서 하지스 선수의 능력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자, KB는 스트릭랜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선수 바흐에서 스트릭랜으로 교체가 됐고, 자, KB의 공격 홍아란 외곽에 정미란. 정미란 들어옵니다. 오른쪽 코너 강하정의 석점 깨끗합니다. 강하정의 승득점.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이 KB군행 견연아, 강하정, 여기에 홍아란, 또 정미란도 있네요. 네. 이런 선수들이 외곽 KDB 생명에서 만약에 이게 수비 많이 들어간다면 예. 보완을 해야 되겠죠. KB가 석점 수비 3개, KDB는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외곽에 이경은. 이경은 바운드 패스. 아, 시간이 없습니다. 24초가 다 됐습니다. 네, 일단 작전 타임 이후에 수비의 변화를 KB 팀의 서덕철 감독이 잘 활용을 하면서 네. KDB 생명의 공격을 무디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안세반 감독의 그 표정 그리고 몸짓으로 봐서는 왜 몸짓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신상자 선수가 해결을 해줬어야 돼요. 네. 자, 이번에 변현아 짧았습니다. 그런 리바운드 KDB가 따냅니다. KDB 빠르게 넘어옵니다. KDB의 속공 속공 성공입니다. 이경은의 패스 한채진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지금 속공은 남자 농구에서나 볼 수 있는 속공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울렛 패스가 빨랐고요. 네. 선수가 잘 달려줬어요. 자, 변현아 메이사의 돌파. 강하정의 돌파 약간 짧았고. 자, 다시 KDB 한채진. KDB 공군에서 파워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소담의 슛이 길었습니다. 2분 30분 5초 남았습니다. 이 쿼터. 찬스죠? 아,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정. 네. 골대합니다. 강하정 두 개째. 던져줘야 될 선수가 던져주고 있네요. 네. 자, 강하정 선수의 석점이 연속 커지면서 37-27. 네. 서동철 감독이 강하정 선수의 오늘 컨디션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네, 강하정 선수가 손가락 부상이 조금 있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예. 두 개의 3점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신정자의 두 점 깨끗합니다. 네, 결국은 또 신정자 선수가 해결을 해주죠. 신정자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리바운드도 좋지만 미들 포스트에서의 점프샷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틱렛 오른쪽 다시 맞는 스틱렛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아, 그러나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갔을 때 그 오펜스 리바운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리바운드 면에서 지난해에도 최하위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은의 2점 성공하면서 다시 역전입니다. 아, 국민회에서 지역 파워를 지금 쳤거든요. 출신이 지역 파워를 쳤는데요. 조금 더 골 쪽에 강한 그런 그 수비력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점을 예. 자꾸만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글렛 하지스가 수비를 하고 있고 반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경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를 악물고 이 패스. 네. 아, 멋진 속공입니다. 포인트가드를 한번 보면서 이경은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때는 이경은 선수의 시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경은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테글렌의 프리드로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스테글렌이 지난해 득점 2위를 기록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유투율은 76.3%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지금 2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컨디션이 오늘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31대 30. 이제 이 쿼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경은. 자, 외곽에 열렸습니다. 일체진 길었습니다. 네, 이것을 속공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아슬레 혼자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불리해서 슛을 성공시킵니다. 이것을 해결하나요? 자, 좀 다소 무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무리했습니다. 아, 좋은 득점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정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면적 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채진의 석점이 아, 두 번 네. 연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샷 공격이 되겠어요. 이 득점을 마무리를 하면서 KB생명이 전반을 마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 KB생명은 지금 팀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자, 스틱랜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대 31 한 점 KB가 KDB의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뭐 1, 2쿼터 가장 많이 점수가 벌어진 것이 속점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정말 치열한 경기가 1, 2쿼터 20분 내내 펼쳐졌습니다. 네, 아 굉장히 그 개막전 예 네. 치열합니다. 네, 아, 기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KDB가 리바운드 면에서 좀 유리했네요. 그렇죠. 네. 2점 슛이 KDB 생명 59%. 예. KDB 생명이, 아, KB 스타즈가 44%에서 좀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KB가 그나마, KB가 한 점을 앞섰는데 그 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제 속점 슛으로 12점을 득점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시스트는 같았고, 아, KDB는 턴오버가 3개, KB는 턴오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뭐 선수들이 집중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턴오버가 없다는 것은 예. 아, 게임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또 너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다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청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 캠페인은 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운동회가 찾아갑니다.
이곳에는 건강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미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운동회. 문화융성, 생활스포츠로 청주체육관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경기 KB스타즈와 KDB생명의 경기 청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균 위원 어떻습니까? 네. 지난 시즌 KB는 3위 팀이었고 네. KDB는 5위 팀이었는데 두 팀의 네. 전반전 그 보신 후에 지난해와 어떤 변화가 양팀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높이 싸움에서 지난 시즌 KB 국민은행이 조금 열세였는데요. 비키바우 예. 선수가 들어오면서 2쿼터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체력적인 문제가 아주 KDB 생명의 부진을 요했던 예. 그런 경기력을 지난 시즌 보였는데요. 예.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외국인 선수 어떻습니까? KDB 네. 생명의 테일러 선수, 하지스 선수. 테일러 선수가 잠깐 예전에 쳤었습니다만 거의 첫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두 선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테일러 선수의 높이 조금 더 골 밑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하지스 선수도 WNBA 9년 차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서 많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두 팀의 전력이 지난해보다는 분명 상승한 것, 더 좋아진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스트링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 득점력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득점력과 팀 플레이 예. 이것이 서동철 감독이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시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3월 10일까지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변현우 선수의 득점이 오늘 없어요. 또 한채진 선수 6득점. 지금 한채진 선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바운드에서도 변현우 선수가 조금 더 리바운드를 좀 많이 잡아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예. 일단 변현우 선수가 아시아 경기 대회 이후에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서동철 감독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경기를 너무 집중했던 아시아 경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홍하란 선수가 1쿼터에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오늘 9득점. 가드진에서 양 팀이 득점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리바운드 7개의 이경훈 선수.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리바운드를 7개 잡았군요. 신정자 선수라든지 한진 선수 슛이 안 들어갈 때 항상 이경 선수 뛰어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KDB 생명의 공격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3, 4쿼터에서도 이 두 선수의 포인트 가드 대결도 더 재밌을 것 같고 미키 바흐와 테일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키 바흐가 8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 4개. 테일러가 1쿼터에 나와서 득점 4득점, 리바운드 5개. 네. 일단 테일러 선수를 활용하는 KDB 생명의 가드진. 특히 이경훈 선수가 테일러 선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투입을 많이 시켜주면서 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장면입니다. 스트릭랜 선수의 이제 돌파. 역시 스트릭랜 선수는 스피드도 있고 득점력도 있고. 네. 그리고 테일러 2m 3cm. 테일러 선수가 좀 힘은 좀 부족해도 높이가 있죠. 네, 위치 선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홍아란의 이제 3점 슛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많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요.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직전전이죠. 네. 홍하란 선수가 다소 이제 거칠게 수비를 하자 또 반응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우리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저런 것들이 승부욕이기 때문에 네. 저기서 이제 더 이상 거친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하나 게임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죠. 네. 자, 심성령 선수도 들어와서 좋은 어시스트 몇 개 했습니다. 네. 심성령 선수가 아주
쉽게 그 득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세 차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네, 김소담 선수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후에 또 많이 또 성장을 했습니다. 이경훈의 소풍 패스에서의 그 아주 그 빠른 패스로 해서 한세진의 득점을 만드는 모습. 자, 이경훈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아주 뭐 이경은, 홍하라 두 선수가 다 1, 2쿼터 포인트가드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하정 선수도 3점 슛을 두 개를 넣어주면서 네. 외곽에서 슈타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이경은 1쿼터에는 홍하라 선수의 좀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이경훈 선수가 확실히 1쿼터에는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경훈 선수는 그 포인트가드 역할을 보여주면서 그 아주 그 어시스트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아스틸렌이 백쿼트부터 프론트쿼트로 넘어와서 득점까지 해냅니다. 네, 만약에 이 득점이 안 됐으면은 상대방의 그 쉬운 조 또 역습이 펼쳐질 뻔했어요. 네. 자, 이 변은하 선수, 노장 선수입니다만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역시 클러치 슈터 그리고 네. 중요한 경기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시아 경기 대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 담이 들려서 운동을 참가를 좀 많이 못했어요. 네. 중국전 결승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금메달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청주 개막전 경기 프로농구 청주 KB 사즈와 KDB 생명의 전반전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3, 4쿼터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청주 체육관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의 감동도 KBS와 함께하십시오. 청주체육관입니다. 프로농구 개막전,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2대 31 한 점 차입니다. 네. 자, 이제 3, 4쿼터는 또 양팀 감독의 전술이 그렇죠. 워낙 뭐 이 접전인 경기, 선수의 기량은 거의 전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을 기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3, 4쿼터는 승부를 결정짓는 예. 그런 쿼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선을 보인 하지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트릭팬. 아무튼 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네. 좋은 기량의 선수들이 또 가세가 늦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재밌는 시즌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 외환이 1순위를 뽑았어요. 네. 네, 엘리사 토마스를 선택을 했고 오디세이 심스 선수는 네. 미국 대표팀의 선수죠. 그렇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는데요. 네. 여기 포인트 가드 역할을 심스 선수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KB는 스트릿맨 미키 바흐 오늘 두 선수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셨고요.
삼성 블루빙스가 삼성이 삼성팀명에서 삼성으로 팀명을 그렇죠. 바꿨습니다. 네. 아, 커리, KB에서 뛰었던 커리가 삼성으로 갔고 그리고 켈리 케인 선수가 이제 삼성 블루빙스에서 올 시즌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다 지난해 뛰었던 선수를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샤디 슈스턴 선수는 삼성에서 뛰었던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블렛, KDB가 오늘 테일러 선수 중국에서 뛰었던 가장 장신 2m3cm 네. 테일러 선수의 모습과 하지스의 경기 모습을 1, 2쿼터 보셨고요. 신한은행은 두 선수 다 네. 첫선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정인교 감독이 부임하면서 외부 선수도 다 바꿨어요. 네. 제시카 브릴랜드 선수, 또 파리마 크리스마스 선수. 이 선수들을 볼 때에는 그 브릴랜드 선수가 아주 그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또 파리마 크리스마스 선수는 득점보다는 수비를 꾸준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선수가 이제 바흐 선수, 미키 바흐 선수. 2년 전에 잠시 뛰었었는데 네. 부상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청주 KB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KDB 생명에서 세 경기를 하고서 네. 부상으로 해서 대체 선수로 교체가 됐었죠. 네, 레인 제이 테일러 선수. 외국인 선수입니다. 아, 올 시즌 과연 이제 우리은행이 2년 연속 우승한 우승 독주를 또 누가 어떤 팀이 막느냐가 그렇죠.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그 지금 그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예. 5개 팀이지만 네. 어디 하나 지금 우승을 하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한은행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예. 국민은행이라든지 또 KB생명, 예. 또 하나은행, 예. 신한은행 뭐 모든 팀이 목표는 우승입니다. 네. 일단은 팀당 한 서너 경기 1라운드 정도까지 그렇죠. 1라운드 다섯 경기를 모두 맞춰봐야 이제 전력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가 조금 그 구단끼리의 그런 그 접전 또 어느 구단이 어느 외국인 선수가 또 잘하고 국내 선수들의 그 팀플레이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을 좀 탐색을 하면서 1라운드를 마치게 된다면 2라운드, 3라운드부터는 조금 강팀과 중위팀, 하위팀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청주체육관 KB 사즈의 홈 구장인데요. 관중들의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강하정 선수죠. 오늘 두 개의 석점 지수 있는데요. 네, 세 개를 던져 두 개를 던졌는데요. 아무튼 석점 쪽에서는 KB가 KDB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네, 14개를 던져 4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강하정 선수가 하나, 홍하단이 하나, 김보미 선수가 하나 던졌죠. 네. 청주 KB 스타즈의 이 팬들의 그 선수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 전에 팬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박선영 KB 스타즈의 코치입니다. 네. KB 국민의힘 구단에서 유일하게 또 여자 코치인데요. 박선영 예. 코치. 예. 삼성 생명에서 선수로 살아야 했었고요. 예. 이번 그 국민은행에서는 코칭 스텝 전원 그 복장을 똑같이 했어요. 아, 네. 네. 또 구단주에 또 배려를 해서 예. 코치의 이게 박지영 코치와 구병주 코치, 박선영 코치, 감독 서동철 감독 포함해서 단장까지 이렇게 또 단복을 또 통일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KDB 생명에도 역시 여자 코치가 한 명 있고요. 유영주 코치가 있습니다. 유영주 코치, 네. 코치 경력이 많죠. 네. 국민은행에서 코치를 했었고요. 예. 일단 유영주 코치가 선수들하고의 호흡을 또 잘 맞추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선수 시절에 대단했었어요. 1994년도 바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 직전이 20년 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농구 금메달을 딸 때 주역이었고 네. 또 KBS 해설위원도 그렇죠. 했고요. 지금은 네. 이제 지난해부터 KDB 생명 코치 코치라기보다는 이제 선수의 언니죠. 맏언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맏언니 역할을 네.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3, 4쿼터 경기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과연 청주 KB 스타즈가 KDB 생명에게 지난해 강했는데 그 강한 면이 개막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KDB 생명이 올 시즌에서는 첫 경기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3, 4쿼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전만 보더라도 KDB 생명이 지난 시즌
마치고 난 다음에 빅 시즌에 체력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좀 보여줬어요. 네. 자, 이 외국인 선수들, 이 지난해 이게 한국 농구를 경험한 선수들은 확실히 첫 경기에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처음 경기를 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자, 변은하 선수가 1, 2쿼터에는 많은 시간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박렬 농구협회장에 대해서 나오죠. 네. 네, 김인건 네. 예전에 그 선수촌장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팀당 35경기 7라운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3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 스트릭 댄 선수의 모습인가요? 예. 자, 득점이 지금 홍아란이 9점, 마은가 8점, 강하준이 8점, 그리고 이경은 8점, 한채진 6점, 김소담 선수가 9점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이경 선수가 7개. 예. 포인트가드 역할을 하지만 리바운드 수가 굉장히 많고요. 예. 강하정 선수가 조금 더 포드의 파워를 보지만 좀 더 리바운드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경기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진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게이시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지금 골대를 네. 보면은 림을 뜯고 거기 아마 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돼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본부 망도, 예, 골 망도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망 쪽에서 림을 맞았을 때 24초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는 기계 접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림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자, 1쿼터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일러 선수가 미드포스트에서 점프슛도 아주 정확하죠. 예. 스틸젠 선수의 드라이빙. 일단 몸싸움에서는 스틸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1, 2쿼터 선수는 좀 많이 뛰었어요. 네. 승부처에서는 테일러 선수가 나와서 골밑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예. 1쿼터에 KB는 홍아란의 득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하정 선수의 득점도 들어갔고 높이에 좀 문제가 있었던 KB 미키바흐가 들어가면서 높이가 좀 보강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네. 심성령 선수의 패스가 아주 예리하게 들어갔죠. 네. 자, 그리고 KDB의 하디스 선수. 첫선을 보이는. 네, 개인기는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자, 이경은 선수의 수공 패스. 그렇죠. 오늘은 이경 선수가 리바운드에서도 7개 리바운드. 득점도 두 득점. 좋은 전반전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한 점 차입니다. 32대 31. 잠시 경기가 또 지연되는 틈을 타서 라카룸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선수들에게 그렇죠. 지시를 내리고 전술을 생각했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 감독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질문을 하고 싶어 해요. 예. 전반전에 수비가 안 됐던 점, 공격에 대한 것도 안 됐던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서동 쪽 감독이 보완하고 한 번 더 얘기했네요. 아, 지금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약간 골대 쪽 림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 팬들에게도 어떤 상황인지 네. 이 안내 방송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네, 일단은 네. 골망이 그 예. 조금 그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예. 네, 좀 엉킨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체가 거의 다 됐습니다.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공식 개막전 KB스타즈와 KDB생명의 경기 이제 3쿼터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WNBA 소속의 이제 파이널이 다 끝났거든요. 네. 이스트 컨퍼런스와 웨스트 컨퍼런스가 이제 있어서 네. 어떻게 팀이 리그를 펼치면서 참전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난 그 WNBA 챔피언은 피닉스가 시카고를 이기면서 3승을 했습니다. 네. 이스트 컨퍼런스 소속의 선수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예, 지금 펄사 소속의 그 웨스트 선수 쪽에 컨퍼런스 소속 쪽의 선수들. 지금 스틱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왔어요. 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네, 진영이 바뀌어서 화면으로 보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KDB. KDB의 공격입니다. 자, 이경은 신정자에게 신정자 끌고 들어가면서 볼을 놓쳤습니다만 다시 잡았습니다. 자,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심성령이 빠르게 골밑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그러나 블락에 네. 걸립니다. 코나에 홍하로 선수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아, 심성용 선수가 빠르네요. 빠르죠. 네. 그래서 드라이빙 좋으면서 높이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현아 선수의 그 신장이 1m77인데요. 예. 심성령. 자, 심성령.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고. 자,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심성준 선수의 의욕은 지금 많이 앞서죠. 네. 자, 지금 중간적으로 더블팀 이중심에 걸렸습니다. 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나 이번 공격권은 계속해서 KB스타즈가 유지하겠습니다. 심성령. 자, 공격자 시간이 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 코너. 자, 그대로 던져봅니다. 잃었습니다. 24초 공격 제한에 걸렸습니다. 3쿼터의 첫 득점. 이것이 조금 그 승배추를 가를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도 좀 하는데요. 네. 정태균 위원이 이제 기싸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 2쿼터는 거의 기싸움이 대등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첫 득점이 또 3쿼터에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테일러 외곽으로 내줬고 자, 그대로 먼 거리에서 석점 던져봅니다만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테일러. 네, 높이가 있죠. 네, 높이를 이용해서 테일러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경은 외곽으로 빠져있는 테일러. 신정자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시도할 때 네, 파울입니다. 아, 정민환 선수가 오른쪽 베이스라인을 너무 쉽게 열어줬기 때문에 네. 신정자 선수가 이제 아주 드라이빙을 가볍게 올라갔는데요. 슛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뒤쪽에서 강하정 선수가 조금 헬프 디펜스를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자, 신정자 선수는 매해 네,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를 다 두 자리 숫자를 해오다가 그렇죠. 여섯 시즌을 해오다가 지난 시즌에는 득점이 10점 0점에 네. 못 미쳤어요. 1.6 득점을 했고요. 네. 경기 리바운드 수를 그 두 자리 수 10개 이상을 했던 선수가 6.9개의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네. 자, 올해 다시 두 자릿수 득점, 두 자릿수 리바운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신정자 선수는 또 KDB 생명의 프레임 코치 네, 역할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프레임 코치로 네. 선임이 됐어요. 32-32 동점입니다. KB 공격.
스트릿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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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면서 슛 동작에서 파울이 성공이 됐습니다. 김 선수 역시 그 1대1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리버스로 턴을 하면서 올라가죠. 이현화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해봤습니다만 파울이 성공이 됐습니다. 스트릿랜 아 오늘 네, 스트릿랜이 오늘... 자유투가 좋진 않네요. 네, 득점 자유투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예. 득점도 4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구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차. 자 이제 앞선에서 강압 수비를 펼쳐보는 KB 심성령을 따돌리고 이경은의 한정자에게 자 오른쪽 이현화 네 끌고 들어가야죠. 자, 심정자 어스트로 들어오면서 자, 외곽으로 줬고 여기 던지나요? 테일러가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테일러의 석점. 자 2m 3의 신장을 갖고 있는 선수가 3점 슛 외곽에 나와서 던져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홍아란의 돌파 반칙입니다. 한치진의 반칙. KDB 생명은 이제 수비를 변화를 줬죠. 자, 이 테일러가 투핸드 슛으로 던졌는데요. 자, 그것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수비하기가 힘들 텐데요. 네, KB 국민에서 테일러 선수 골밑도 보강해야 되지만 외곽도 떨어지면 던진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아란의 프리드롭 1구 성공. 홍아란 선수 이제 4년 차. 네, 자유투는 아주 좋죠. 82.7%. 오늘 득점 10득점. 네. 득점력도 많이 향상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균 득점이 7.31이었는데요. 네. 아, 오늘 11점째를 기록하면서 다시 동점입니다. 아, 오늘 경기는 한 팀이 정말 넉점 이상 달아나지 못하는데요. 네, 굉장히 준비들을 잘 하고 나왔어요. 네. 자, 돌파. 외곽으로 줬고, 테일러 이경은. 이경은, 이경은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경은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네. 아, 이경은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는 그리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개막전. 몸놀림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이경은 선수. 아, 심성령 선수죠? 발목이 조금 그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선수들 부상을 조심하면서 한 시즌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은 선수 여기서 아, 스크린에 걸리면서, 발목을 조금 삐끗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교체를 해줬습니다. 심성령 선수가 빠지고 김보미 선수가 들어왔죠. 네, 김보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3쿼터 KDB 생명은 지금까지 투수들이 지역방을 주고 있네요. 네. 네, 활발하게 앞선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하죠. 강하죠. 골밑까지 가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DB의 공격 이경은 이경은 끌고 들어가면서 자, 그 전에 반칙이라고. 네, 그 전에 반칙을. 네,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은 선수가 1대1 능력도 있는 선수예요. 네. 아, 그동안 이제 부상으로 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지난 시까지 아주 부진했는데요. 예. 아, 오늘 개막전. 이경은 선수가 굉장히 그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어깨 부상, 그리고 발목 부상. 부상이 네. 몇 년 이경은 선수를 괴롭혔어요. 네. 자, 테일러가 또 중거리 슛을 던져보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KB의 공격입니다. KB 김범희 바운드 패스 홍아란 홍아란이 던져봅니다. 아, 득점입니다. 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3점 슛. 네. 홍아란 선수가 이제는 떨어지면 던진단 말이죠. 38-37 한 점 차입니다. 아, KB 스타스 홍아란의 연속 득점으로 다시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 골 밑에 테일러에게 다시 외곽. 먼 거리 길었습니다.
아, 이현아 선수도 외곽에 그 3점슛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통화를 안에 3점슛이죠. 자신있게 던졌어요. 일단 지역방어에서 외곽에 찬스를 했을 때 건져줘야 되면 되는데요. 일단 포스트 쪽의 볼이 일단 한번 투입이 된 다음에 예. 움직임을 가지면서 외곽을 찬스를 했죠. 지금 그 자, 또 던집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KDB 생명이 그 수비를 또 지역방어에서 맨투맨으로 바꿨는데요. 김보미 선수가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을 했습니다. 네, 루스볼 상황이죠. 김범희의 반칙. 정밀한 선수의 반칙이 네. 선언이 됐군요. 자, 한 점 차. 이경은. 테일러. 네, 스텝으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 빅키바우 선수가 팔이 먼저 갔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빅키바우의 반칙. 아직까지 이번 파울로 청주 KB가 네, 팀 파울에 걸렸죠. 걸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반칙부터는 KDB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겠습니다. 이경은 돌파. 아, 너무 강해 했습니다. 자, KB의 공격. 네, 이렇습니다. 속공으로 연결 시켜 줘야 되겠어요. 홍아란. 자, 그대로 석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공에 의한 석점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네,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되죠. 네.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아, KDB의 네, 선수의 반칙이군요. 루스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KDB 생명에서 좋은 찬스를 예. 한번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노현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KDB. 그렇습니다. 노현지 선수는 4년차인데요. 네. 아, 노현지. 아, 이것이... 방금 들어갔는데 노현지가 볼을 따냈고. 아, 이걸 또. 자, 그러나 한가요? 다시 또 놓칩니다. 자, 볼이 흘러가면서. KDB가 공을 따냈고, 이경은의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경은 선수 한번 던져봤는데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경은 선수가 던졌지만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올 시즌에 안세만 감독이 젊은 선수를 네. 많이 기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KDB 생명에는 그 위에 고참 선수들이 많은데 네.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홍아란의 돌파 좋았습니다. 앞선에서 놓쳤어요. 네. 홍아란 선수를 놓치는 앞선에서 미스매치가 됐거든요. 네. 아, 이 KB의 홍아란 선수는 올 시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난해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개막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석점차. 신점자. 돌면서 두 점슛. 아, 어려울 때 신점자가 네. 또 득점을 해줍니다. 어려운 득점을 또 하나 신점 선수가 해결을 했습니다. 네. 홍아란. 조금 더 KB 국민에서 넓게 포진을 하는 그런 공격법이 홍아란 선수가 공격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2대2 편놀이죠. 홍아란이 세일을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입니다. 그 포진을 넓게 섰기 때문에 네. 홍아란 선수와 빅키바우 선수가 투맨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벌려져 있었습니다. 네. 자, 석점 너무 길었습니다. 노현지의 석점 슛이 너무 길었고 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홍아란 선수의 거의 뭐 3쿼터는 그렇죠. 공부된대요. 네, 하이포스트에서 네. 빅키바우 선수하고의 그 2대1 피켓놀인데요. 네. 이 투맨 게임을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그 벌려줬기 때문에 홍아란 선수의 그 찬스가 쉽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무리도 아주 좋았죠. 석점도 좋고 지금 또 빈 공간이 생기면은 돌파. 자,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네, 그렇죠. 좀 더 빨리 나왔다면 또 빅키바 선수한테의 그 어시스트가 들어갈 뻔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테일러 선수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요. 네. 이런 그 공격 방법에서의 득점 잘 만들어냈네요. 네. KDB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석점을 쥐져 있습니다. 내가 핵심에 치료하면 여기는 사람과 손잡이 사람.
같이 나와서 이거 봐주라고. 알았어? 42대 39. 네. 아, 테일러 선수에게 지금 조금 전에 모습은 테일러 선수에게 그 볼을 잡는 위치에 대한 그렇죠. 지적을 해줬어요. 밖에보다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테일러 선수가 유리한 것은 골 밑에 그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가 제일 좋은 공격 방법이에요. 예. 자, 홍하란 선수가 아, 빈틈. 완전히 그 이현화 선수가 그렇습니다. 수비를 놓쳤어요. 지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위치를 할 거면 확실히 스위치가 나와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요. 그 빅키, 지금 빅키바우 선수의 스크린도 좋았고 예. 스크린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예. 홍하라 선수가 무려 18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그 개막전에 득점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KB의 공격 홍하라. 네, 지역방어로 KDB 생명은 다시. 네. 드롭존 형태의 네. 네, 1-2 지역방어를 좀 쓰겠습니다. 마흐. 네, 노현진 선수의 반칙이죠. 네. 일단 노현진 선수가 손을 댔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팔목을 대면서 들어왔으면 파울을 들지 않을 텐데요. 네. 손이 닿기 때문에 반칙을 선언을 했어요. 네. 아, 팀 반칙에 걸렸기 때문에 바흐에게 프리드로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바흐 선수의 자유투율은 지금 굉장히 그 좋지는 않지만 예. 털샤에서는 72.7% 예. WNBA 소속팀에서는 72.7%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자, 넉점차가 됐고 이제 KB가 달아나느냐 또 KDB가 또다시 또 따라붙느냐에 네. 그렇습니다. 시점이 됐습니다. KB 국민은 맨투맨. 자, 테일러에게 투입이 됐고 결국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3분 46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울 경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바흐의 그렇죠? 파울. 지금 테일러 선수가 지금 잘 들어온 거예요. 골 밑쪽으로 지금 많이 그 들어가면서 볼을 잡기 위한 노력을 쓰고 있거든요. 예. 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테일러의 프리드로. 프리드로 1구 성공. 네, 89%의 테일러 선수 중국 리그에서의 자유투율입니다. 네. 2006년도에 한국에서 뛸 때도 11게임에 16.8점 득점력이 있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13.3개의 리바운드. 리바운드 숫자이 예. 크니까 많이 잡아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리그에서 뛰었던 근 한 8년의 지금 시간이 흘렀네요. 네. 네. 많이 노련해져서 왔습니다. 예. 네. 강하죠. 반대쪽. 김범희의 속점. 들어갑니다. 김범희. KDB 생명에서 하나외환으로 가서 예. 하나외환에서 국민을 왔는데요. 예. 김범희 선수 하게 되면 드라이브도 좋지만 3점 슛이 아주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46대 41. 석점이 KB가 6개, KDB가 2개, 4개를 더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경은. 이경은 너무 좀 강했고요. 네, 플러스 슛을 네.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반칙을 범하고 마는 이경은 선수입니다. 네. 김범희의 3점. 지금 김범희 선수가 무릎 부상 이후에 굉장히 그 재활을 열심히 했고요. 이번 시즌을 좀 더 체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예. 오늘 김범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은 선수 오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이번에 또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네. 어느 때보다도 네. 이경호 선수의 컨디션은 이번 시즌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네, 바흐의 프리드로 1구 실패.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투죠. 이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득점들인데요. 네. 리바운드를 6개나 잡아주면서 일단 KB의 높이 쪽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빅키 바흐. 6점차.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KDB 생명에서 쫓아갈 건지. 예. 좀 더 점수를 벌리면서
KB 국민은행이 도망을 갈 것인지. 자, 반대쪽. 자, 석점 던져봅니다. 아, 됐어요. 네. 노현지 선수가 두 개의 슈팅이 다 리뷰 네. 맞지 못했네요. 조금 노현지 선수의 그 슈폼이.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슈폼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자, 여기서. 아, 볼을 뺏으려다가. 네, 건드렸죠.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양쪽 팀이 팀 파울을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예. 아, 바흐의 프리드로. 아, 실패. 다 들어가나요? 아, 계속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시키고 네. 있는 빅 바흐. 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네, 50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죠. 예.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7점 차. 아, KDB가 공격을 하나 성공시켜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자, 계속 공격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외곽보다는 이게 볼밑에 지금 같은 투입이 야, 필요하죠. 테일러에게 투입이 되고 안그러나 수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KB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김범희. 어, 지금 자, 들어왔어요. 골밑에 바흐 네. 성공입니다. 김범희의 패스. 네, 아주 결정적인 그 득점을 해줬는데요. 네, 9점 차. 아, 지금은 리딩 패스를 김범희 선수가 해줬는데요. 이것을 네. 잘 받아내는 김기방 선수의 득점이네요. 아, 속공이 이제 KB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아, 신정자. 지금 몸싸움하는 테일 선수한테의 볼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신정자 돌면서 뱅크샷 성공! 신정자 선수의 득점은 있지만요. 지금 골 밑에서 빅기바우 선수하고 테일 선수가 몸싸움이 있거든요. 예. 어, 지금 그 적절하게 테일 선수한테 볼 투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흐 골밑까지 가서 슛 아, 약간 강했고 길었습니다. 자, KDB의 기패 이경은. 이경은이 직접 아, 너무 강했습니다. 네, 마음 뜻대로 안 된다는 그런 안 된 감독이죠. 반대쪽 홍아란. 홍아란이 끌고 들어가서 바운드 패스. 두 점 깨끗합니다. 아, 홍아란의 또 좋은 패스 이은. 네. 마흔 득점. 테일 선수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비큐바우 선수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아란 선수의 아, 적절한 패스 이런 것이 득점력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그렇죠. 골 밑에서 자리를 잡았고 테일러의 슛. 아, 이게 지금 찬스는 아. 좋았어요. 네. 계속해서 이런 득점을 노려봐야 되는데요. 김범희. KB가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홍아란. 자, 골밑 다 아, 그러나 이번에 패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네. 지금은 그 국민의힘 벤치에서는 홍아란 선수가 직접 던지라는 그런 사인인데요. 예. 아, 보기는 잘 봤습니다. 자, 김범희의 패스를 네. 받아서 속공을 성공시키는 바흐. 네, 바우 선수도 잘 뛰어들어왔고요. 예. 여기에 김범희 선수의 패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홍아란의 패스를 받은 바흐의 득점. 그렇죠. 어, KDB 생명이 이제 그 수비력에서의 문제점. 이런 네. 것이 이제 제일, 어, 두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슛이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한채진 선수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채진 또 신정자. 네. 이경우 선수인데요. 자, 하지스가 들어가자 KB도 지금 스트릭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신장이 예, 조금 비슷하고요. 네. 일단은 스트릭 선수가 국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도 열렸어요. 자, 시간을 다 보내고 있고 자, 스트릭랩에게 스트릭랩 돌면서 슛 성공입니다. 아, 쉽게 들어가죠. 아, 시간이 압력이 스쿼터 피딩력이 좋기 때문에 네. 스트릭 선수가 쉬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54대 45로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3쿼터에 KB의 에, 초반에 홍아란 선수의 득점이 결국 리드를 잡는 데 큰 그렇죠. 도움이 됐습니다. 공격에서는 홍아란 선수의 중심적인 역할로 해서 네. 득점을 쉬운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김범희 선수가 외곽에서의 그 3점 슛 이것이 결정적으로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3쿼터 마지막 장면인데 아, 1초 정도를 남겨놓고 스트릭랭 선수가 득점을 해냅니다. 네, 피딩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돌면서 득점. 확실히 중요할 때 그리고
결정적일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스트링 선수 그리고 변현아 선수 KB에서는 그렇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링 선수가 우리 그 여자 리그 WKBL 리그를 또 개막전 굉장히 기다렸던 선수예요. 네. 아 KDB 입장에서 보면은 안세만 감독이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이렇게 중점을 뒀다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3쿼터에 그렇죠. 발놀림이 좀 둔해졌어요. 외곽에서의 3쿼터에서 외곽 슛에 의존을 많이 했고요. 예. 또 외곽에 또 하이포스트 쪽보다는 미들 쪽에서의 커팅 능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외곽을 봐야 되는데요. 예. 서서 던지는 그런 외곽 슛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국민은행의 공격 역습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홉 점차 이제 10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 3쿼터에 이 홍아란 선수의 공격력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2대2 하이포스트에서 2대2 투맨 게임. 네. 네, 이것이 이제 두 개를 만들어내죠. 네. 아,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또 잠깐 해설도 네. 홍아란 선수가 했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게임에 임하는 그런 눈빛이 달라졌네요. 달라졌어요. 네. 특히 그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거든요. 네. 세계선수권대회에 갔다 오면서 많은 그런 그 좋은 선수들하고의 그 몸싸움이라든지 네. 그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와서 지금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합류를 해서 네. 국민은행의 아주 전력의 핵심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시안게임 때는 이 홍아란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그 실력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승부를 결정짓는 4쿼터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9점을 KDB가 뒤져있고, 뒤져있는 KDB의 공격으로 4쿼터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경은. 지금은 높이 싸움에서 포드 싸움으로 지금 변화를 줬습니다. 네. 양쪽 팀에. 아, 더블 팀에 걸렸고, 트래블링. 지금 정민환 선수와 홍원환 선수의 그 기습적인 그 더블팀 수비가 성공을 했네요. 네. 네, 두 발을 다 끌었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출발 KB가 스틸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득점이 이루어진다면 4쿼터 초반에도 일단 분위기 가져갔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틸렌 한 바퀴 돌면서 아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하지스. 멈춰서서 두 점 슛,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볼을 뺏어내는 KDB. 네, 끝까지 신정현 선수가 볼을 뺏어냈어요. 자, 한채진. 네, 파울을 끊어야 되겠죠. 아, 월미트 패스. 네, 그러나 볼을 그 뺏어내는 하지 정민한. 선수와 직접 대결을 했었어야 돼요. 네. 홍아란 파울입니다. 스트링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그 볼을 갖고 움직일 때 옆에 있는 선수가 또 역시 도움 수비를 펼쳐주지만 수비에서 KDB 선수도 순동이 뛸 거고요. 네. 자, 서동철 감독이 오늘 이제 변현아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이제 100%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출장을 조금만 시키고 다른 선수를 기용을 해서 리드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정적일 때는 또 변현아 선수를 또 기용해 볼 수 있는 네.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자, 외곽에 신정자의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네, 나와줘야죠. 네. 신정자 선수가 미들슛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요. 네, 7점 차가 됐고 이번에는 KB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채진 신정자에게 이 득점은 네. 의미가 있는 것이 7점 차로 좁히는 그렇죠. 2점 슛이었고요. 네. 신정자 선수의 그 미들 45도 하이톱 이런 데서는 정확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는 수비를 그 신정자 선수 맞추는 선수는 좀 나와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을 끌고 가게 해서 더블팀 수비를 가는 그런 그 수비력도 아주 좋은 수비 방법입니다. 몸이 가정력 자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
대결의 더블 축구 에너지. 그리고 주고, 너는 둘 다. 자, 갈 때 이렇게 오고 가고 가고 가. 대결의 스프링. 너랑 피켄 팝. 아, 일단 슛 안 되면 아라니가 가. 뒤로 가, 뒤로. 자, 슛. 일단 슛이고 아니면 아라니가 올 거야. 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랑 가고. 그 다음에 너는 피켄 팝으로 벌려주고. 최근에 피켄 팝. 네. 지금 공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홍하라 선수가 리딩을 해가면서 스틸리 선수를 아웃 쪽으로 빼면서 득점을 노리는 그런 그 공격 방법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김보미 선수가 올 시즌 KDB, KB에 네. 영입이 됐는데요. 일단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무릎 부상 때문에 연습을 또 오면서 비시는 동안에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네. 재활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 투입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서동철 감독의 그 고민이었었는데요. 오늘 김범수 선수 아주 좋은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점 차 스트링댄 스트링댄. 자, 하지스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스가 리바운드를 따냈고 그러나 다시 볼을 따내서 스틸의 슛 성공입니다. 성공이네요. 아, 이번에는 정민환 선수의 기가 막힌 스틸. 네. 지금은 정민환 선수의 그 수운적인 네. 그런 스틸이죠. 아, 저런 득점을 허용을 하면은 KDB도 될 텐데요. 네. 한채진. 네, 시간이 없어요. 하지스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민환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홍가란 빠르게 넘어와서 오른쪽에 김범희. 스틸댄, 스틸댄. 네, 무릎을 댔죠. 반칙입니다. 슛도 공작 이전의 반칙. 1대1 몸싸움에서 팔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하지스 선수가 무릎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틸을 하는 정민환 선수인데요. 이런 것 하나가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죠. 네. 이 하지스가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이 빠르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아, 이것도 실책이에요. 자, 여기서 실책이 나오면서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서 KB가 네, 주춤합니다. 아쉬운 공격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실책이 나오면 안 되죠. 자, KDB. 다시 따라붙을 수 있을지. 한채진이 오늘 턴오버 두 개를 했네요. 자, 하지스 돌파. 아, 저도 위험했어요. 자, 뭐 두 점 슛. 아, 너무 길었습니다. 자, 골 밑에서 하지스 다시 슛 걸렸고. 아, 지금 KDB 생명에서 네. 정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정. 네, 이게 피켓놀이죠. 강하정과 스틸렌의 2대1 플레이인데요. 아,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공격시간 시간 5초 남았고 스틸렌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스트링 선수가 이런 득점을 해결해줬거든요. 네. 자,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강하정의 반칙. 지금 KB 국민회의에서는 스틸렌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바흐, 디키바흐 선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미키 바흐가 들어왔고 스틸렌이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그 몸 상태가 100%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시애틀 WNB 시애틀 소속인데요. 시애틀은 네. 평균점 7.3점 좋은 활약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뛰고 한국에서 뛰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흐 골밑까지 가서 김소담 선수가 수비하기가 좀 벅찼어요. 그렇습니다. 네, 1대1에서 김수선 선수가 파울을 끊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예. 에, 조금 바우 선수를 막기는 좀 벅찬 그런 수비였습니다. 네. 페이크 모션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고 네, 여기에서 골밑을 내주고 말았네요. 자, 여기서도 힘에서 밀리는 모습이죠. 파울이라도 끊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KDB가 키퍼는 두 개이기 때문에요. 예. 김선 선수가 좀 파워를 먼저 끊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KDB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더 벌어진다면은 오늘 경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강한 선수 말이야.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야, 여기서 더 점수 주면 안 된다. 자, 이번에 저기
공격은 저기 다섯 개야 다섯. 어? 자 1번, 5번, 4번. 자 하비스가 여기서 니가 여기서. 어? 가지고 니가 뒤로 치면서. 자 여기 여기 뒤로 나고 니가 여기 빠져 여기 다시 한번 먼저 가지고 공 한번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뒤를 해 계속. 어? 알았지? 네, 위기 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홍아란이 18점. 아, 빅키바흐가 17점. 네, 많이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네. 아, 빅키바흐가 나왔을 때 KDB가 막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소담 선수. 결국은 이제 신정재 선수가 맡아줘야 되는데. 예. 또 신정재 선수가 맡다 보면 또, 정민호 선수한테 찬스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도 마흐가 가장 많이 잡았고 높이가 KB가 마흐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리바운드 싸움에서 지금 동등하게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시간은 6분 35초. KDB 생명 충분히 투상하고요. 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공격 패턴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이경은 아, 여기서 신경자 선수의 공격자 반칙까지 네. 나오면서 이게 흐름을 놓치게 되거든요. 예. KB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네, 안세현 감독이 정말 그 이번 개막전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예. 아, 여기서 신경자 선수의 공격자 반칙이네요. 자, 정밀한 KB 공격. 자, KB는 이제 몇 번 공격만 더 성공이 되면 오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마흐. 자, 오른 왼쪽 코너 정민환. 다시 마흐에게 마흐 골밑에서 쉬운 득점입니다. 도움 수비를 못해줬어요. 네. 게임 생명에서 일단 베이스라인에서 그 더블팀 수비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아쉬운 그런 수비력이었습니다. 어시스트도 KB가 15개, KDB가, 아, KDB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힘든데요. 다시 한번 그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6점. 네, 이럴 때는 이제 일단 그 팀에서 준비한 패턴 플레이를 하나 펼쳐가면서 예. 네, 또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 여자 농구도 뭐 10점, 15점까지도 쉽게 금방 쫓아가죠. 네, 쫓아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밀리는 분위기, 분위기를 가져와야 이제 그렇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뭐 충분해요. 네. 자, 한채진. 금소담, 자, 골 밑에 슛성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아지스. 차근차근 올라가면 네. 또 그 좁힐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네, 수비를 성공을 하고 한두 번 공격이 또 성공이 된다면 또 바짝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민환. 홍가란. 자, 시간이 없어요. 강하정의 슛 강했고 자, 리바운드 KDB가 따냈습니다. 아, 그러나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네. 강하정의 득점. 네. 지금은 KDB 생명이 이제 네. 쫓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뻔했는데요. 예.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오네요. 자, 지금도 턴오버 많죠. 동료가 가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홉 네. 개의 턴오버 굉장히 동반 4코트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하지스 골밑 돌파 성공입니다. 두 점 만회. 다른 선수 외곽의 선수들도 이거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음식을 가져가야지만 공격 센스가 나오겠죠. 네. 마흐 돌면서 두 점 깨끗합니다. 아, 오늘 네. 생각하지 않았던 바흐 선수의 활약이 오늘 돋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대는 스티그 선수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 KB 스타즈가 스트릭랜과 변현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가질수록 컨디션이 올라온다면은 네.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자 여기서 네, 이게 걸렸어요. 네. 이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던 외곽인 그렇죠.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네. 얘기예요. 아, 이 프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나오고 말았죠. 어, 실책을 또 한승진 선수가 했어요. 네. 자, 외곽에서 이경은의 석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을 닦는 KDB. 이경은 오른쪽 하지스에게, 하지스의 석점 깨끗합니다. 네.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하지스 선수가 국내 리그에 이제 처음 그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적응이 안 됐지만 네. 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홍아란. 자, 패스가 걸렸고 자, KDB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시간도 3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현아 다시 하지스에게, 하지스의 석점 깨끗합니다. 7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임을 불 수밖에 없어요. KB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또 KB가 더 앞서가니까 너무 안일하게 경기를 운영을 그렇죠. 했어요. 일단 공격,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 예. 지금 그 3쿼터 중반하고요. 3쿼터 예. 초반에 나왔던 그런 공격 방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경은이 오른쪽으로 줬고 하지스의 석점 그리고 연속 6득점입니다. 석점 2개. WNBA 9년차라 그러면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결정적인 그 3점 슛들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스는 일단 공격 쪽에서는 합격점인데 이제 수비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심장적인 측면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나도 이제 둘 다 이렇게 여기 수가 어떻게 보여줘야지. 너 들어서 다시 나오면 되지. 거기서 내 잡아. 이게 나쁘네요. 너무 과연 어느 팀이 마무리를 잘 할지요? 상관없어. 원다운, 정확하게 원다운. 공격 쪽에서 실패를 네. 한 것보다 이제 수비에서 석점 두 개를 연속 허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공격에서 보게 되면은 예. 그 앞선에 세 명의 선수가 몰려 있어요. 아, 네. 그 뒷 라인 쪽으로 해서 선수들이 이제 좀 내려가줘야지만 위에서 그 드라이빙이라든지 예. 그 피켓볼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예. 지금 계속 연속해서 3점슛을 맞았지만 공격에서의 방법이 KB 국민은행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반격을 받게 된 거거든요. 예. 자, 이 하지스 선수의 석점 두 방이 터지면서 일단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스가 아직, 석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3분 4초가 남아있고 7점 차, 10석점까지 벌어졌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역시 석점 슛의 위력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KB 국민에서 조심스럽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정의 슛 네. 성공입니다. 돌파 성공. 수비가 뚫렸습니다. 네, 앞선에서 이렇게 뚫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안 되는데요. 네. 자, 9점 차. 자, 국민은행의 그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스위치 디펜스의 그 변화를 준 것 같아요. 네, 하지스 외곽으로 줬고 이경은 아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스에게, 하지스가 던집니다. 이번에 길었습니다. 뭐 피키바우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김소남의 그렇죠? 반칙. 일단 KB 국민은행에서는 그 공격에서 너무 그 서두르는 공격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예. 9점. 이번 공격이 만약에 KB가 성공을 시킨다면은 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죠. 네, 9분 능선은 넘어서겠습니다. 맞습니다. 9점 차에 2분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뭐, KDB 생명은 이거 뒷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그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파울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수비를 펼쳐야 되는 KDB 김범희. 네, 걸렸어요. 네, 시간이 없죠. 자, 외곽으로 내줬고 마흐, 바흐가 끌고 들어갑니다. 자, 두 점 슛 강하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 리바운드의 슛 비키 바흐 슛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칙으로 끊습니다. 그렇죠. 아 KB는 또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죠. 네. 지금 이제 팀 파울이 두 개째. 이제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1분 51초 동안에 그 파울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아라 선수가 아주 잘 끊었어요. 결국은 KDB 생명에서는 하지스 선수의 그 공격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분 51초가 남아 있고.
수비를 시간을 다 활용을 하는데요. 자, 빠른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스 뚫고 들어가면서 언더슛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지스 선수가 잘못 선택한 공격이에요. 네. 일단 플러트슛을 올라가던지 해야 되는데 언더슛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아, 이건 좀 더 심플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차피 10점으로 지나 한 점으로 지나 그렇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속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도 네. 좋은 방법이겠죠. 네. 아, 다시 12초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3초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공격자 시간이 3초 남아있고 옵션 플레이로 해서 이 3점 3초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네. 자, 이현화. 아, 시간을 못 보고 있어요. 자, 던졌습니다. 아, 림도 맞지 네, 않았고. 자, 아, 그러나 파울이 선언됐군요. 네,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슛 동작에서 김범희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KB 생명으로 봐서는 다행이죠. 네. 이현화 선수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얼굴에 손이 닿았어요. 파울입니다. 자, 그나마 네. KDB 입장에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KDB 생명의 이현아 선수. 오늘 득점 2득점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자유주의는 76.4%인데요. 네. 아, 이현아 선수가 보통 한 10점 정도는 해주는 선수인데. 그렇죠. 네, 오늘 좀 슛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평균 지난 시즌에 9.4 득점을 예. 했었고요. 신한은행 시절에는 15점대의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두 개 모두 다 성공했고 66-59. 자, 1분 31초 남아있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풀버스를 덧붙이죠. 네, 결국은 더블팀 수비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공격진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범희 반칙입니다. 네, 이현화의 반칙. 이현아 선수가 5반칙으로 이제 퇴장을 하는 네. 하죠. 자, 여기서 이현아 선수가 순간적으로 잘 달려왔는데 심판은 네. 몸에 접촉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강한 접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KDB 생명에서는 그 함정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네. 그렇고요. 또 반면에 그 국민은행에서는 이런 파울이 나왔을 때 자유수를 다 성공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 네. 김범희 선수는 80%의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으로 지금 KB국민행에서 다시 풀코트 디펜스를 펼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백코트에서의 수비네요. 두 개 모두 다 성공을 했고 라운드 패스. 아, 그러나 또 수비 성공입니다. 네, 아, 이 수비는 결정적이에요. 네, 승패를 결정짓는 수비가 되겠는데요. 이제 1분 1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죠. 네. 국민은행에서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소비하는 네, 마흔이에요. 슛을 못 던지더라도 24초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스 성큼성큼 오른쪽 코너에. 아, 지금 뭐 이렇게 돌릴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아, 일단 승패는 결정이 됐습니다. 68-59 32초 남아있고 신정자 슛 짧았습니다. 아, 좀 KDB 생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네.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면은 좀 뭔가 마지막에 그 체력적으로 한번 강한 프레스 그렇죠. 수비를 해봤었으면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김소담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승패와는 영향이 없는 두 점 슛 70-61. 이제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3초. 경기 종료. 청주 KB스타즈의 승리입니다. 오늘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 청주 KB스타즈가 KDB 생명의 70-6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식 개막전이자 KB스타즈의 홈 개막전인데요. 네.
KB 스타즈가 뭐 3쿼터부터 경기를 주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네요. 네, 여기에는 또 후아노 선수의 득점력 예.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고요. 예. 축구 KB 생명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3쿼터에 들어오고 4쿼터에 너무 서 있는 공격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이런 것들이 공격의 활로를 틀지 못하고 예. 조금 더 체력적인 문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의 그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KB 스타즈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서동철 감독이 좀 더 짜임새 있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 예. 비키바우 선수를 또 뽑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오늘 스트링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봤는데 예. 예외로 그 비키바우 선수의 꽃미 플레이 또 2대1 피켓놀 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성공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KB 스타즈는 이 비키바우 선수의 도피를 얻은 1승 이상의 의미 있는 그런 대박전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2014-2015 여자 프로농구 공식 개막전 청주 KB 스타즈와 구리 KDB 생명 위너스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KB 스타즈가 70-61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정태균 해설위원 캐스터 김현태였습니다. 여기는 청주체육관입니다.